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치면 사이클링 히트라고 합니다. 기아 김도영이 프로야구 역대 최초로 4타석 연속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김도영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하는 순간 경기장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KBO 리그 역대 31번째이자 올 시즌 첫 번째 힙포더 사이클입니다. 1회 첫 타석에서 내야 안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중간 2루타, 5회에는 좌중간으로 뻗은 3루타, 그리고 대망의 6회에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NC 배재환의 변화구를 공략해 담장을 넘기며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겁니다. 순서마저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순으로 역대 최초 4타석 내추럴 힙포더 사이클을 완성했습니다. 저도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꿈인가 생각도 했고 오늘이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석을 김도영이 지배했다면 마운드는 양현종의 몫이었습니다. 양현종은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NC 타선을 4피 안타 1실점 3진 6개로 틀어나갔는데요. 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10번째 완투승을 거두며 통산 175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의 맹활약에 더해 장단 14안타를 친 기아는 NC를 8-1로 꺾고 파죽에 7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